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에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가 직접 반영되어 있어 지리 환경, 역사성, 지역적 정서 등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알아보며 북한 사회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북한의 도시 풍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6.25 한국전쟁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인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등의 원조를 통해 재건된 평양의 곳곳에선 사회주의 도시의 다양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도시 서울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적 기반 위에 세워진 도시 평양의 모습이 우리 눈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땅 안에 서울과 평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제조적인 도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북한의 유명 건축물과 함께 평양으로 건축 답사를 떠나보아요. 김일성 광장.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았던 김일성 전 위원장이 직접 설계를 주도했어요.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배치된 것이 특징이에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도시의 역할이란 자본과 문화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이 퍼지는 계몽적 공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온 배치임을 알 수 있어요. 창광거리. 서울의 테헤란로, 광화문거리, 명동거리가 있다면 평양에는 창광거리가 있어요. 서울의 유명한 거리들의 특징은 상업 건물의 밀집인데요. 북한의 창광거리에선 집합주택의 밀집으로 경관이 만들어져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체제 성격상 도시의 가로변 풍경들이 그 지역의 전체 모습과 균질하게 계획되는 것이 특징이죠. 평양역. 북한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평양역은 북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평양역 건물은 중앙탑을 중심으로 전면에 10개가 늘어선 전형적인 고전주의 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목할 부분은 중앙탑인 팔각형의 등장이에요. 고구려 유적에서 자주 나타나는 팔각형을 북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건축 어휘로 생각했어요. 소련의 신고전주의 건축과 한국 전통 건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융합된 건축 양식이 나타났음을 평양역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평양이 세워질 당시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신고전주의 양식을 추구하던 소련 원조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영향,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한 민족성이 결합된 북한의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음 판에서는 북한 건축물의 특징과 새로운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아요.